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1번 문제 기본 툴을 활용한 예제를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예제 작성을 위해서 작업 순서는요.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우선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롤러스케이트와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끈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바퀴 형태에 대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스로 지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CMYK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 표시를 하시고요.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안내선 표시는요, 여러분 눈금자로부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화면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선 표시하시고요. 이제 저장을 한 후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ave as 대화 상자에서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 경로는요, 내 PC 문서 GTQ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실제 시험 봤을 때랑 같은 상황으로 해주시고요. 이 경로에 저장을 하셔야지 답안 전송을 했을 때 오류가 없습니다. 네. 자, 파일 형식은 Adobe Illustrator로 지정을 하고 파일 이름은 저장 규칙 이름에 따라서 수험번호 다시 성명 다시 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Illustrator Options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버전에 맞게 버전, 상단의 버전은 표시가 될 겁니다. 우리 교재는 Illustrator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제 롤러스케이트와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완성 상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보시면 이 오브젝트는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면이 각각 분할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일이 펜툴로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 윤곽을 그려준 다음에 면이 분할될 부분에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고요. 디바이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라인만 있는 상태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끈 부분은요. 동일한 오브젝트가 복사돼서 회전되어 배치된 거죠. 자, 여기에 원도 이렇게 간격에 맞춰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오브젝트를 그린 후에 복사해서 변형하고 색깔을 변경하는 방법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나란히 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완성 형태에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펜툴을 사용해서요. 자, 필 컬러는 none으로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색상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상단에 점을 찍어줍니다. 자, 펜툴로 작업을 하실 때는요. 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곡선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려지는 패스에 모양이 미리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너무 크게 화면을 확대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드래그할 때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화면 배율을 조정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작업 중에 Alt 누르고요. 핸들의 끝 방향점을 드래그하시면 별도로 또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 드래그했던 이 지점에서요. 자, 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패스 상태가 지금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럴 때는 이 한쪽 핸들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펜툴로 먼저 드래그했던 점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쪽 핸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선형일 때는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곡선일 때는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여러분이 고정점을 찍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곡선의 모양을 결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핸들로 인해서 여기에서 직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자, 드래그했던 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중에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르면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점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핸들의 방향도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 확대 축소는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축소할 때는 여기 Alt까지 눌러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손 도구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있죠. 화면 이동할 때는요.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준 상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곡선은 그리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곡선에 대한 처리는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닫힌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패스를 그릴 때는 펜 옆에 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요. 자, 이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합니다. 안쪽에 그러면 이렇게 둥근 점이 보이죠? 모서리 안쪽에 이 점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둥근 정도를 여러분이 편안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둥근 정도를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서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면을 분할할 열림 패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을 다시 선택하시고요. 자, 디바이드에 사용될 면을 분할할 선은요. 반드시 스트로크 컬러는 임의의 색상을 주시되 필 컬러는 none, 아무 색상도 없는 상태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디바이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굽을 분리하는 오브젝트를 열린 패스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는요. 넉넉하게 바깥쪽에서 시작을 해 주십시오. 네. 굳이 이 패스선에 맞춰서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여백, 틈이 생기게 되면 디바이드 과정에서 완전히 면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칼집이 이렇게 들어가다 만 것처럼 오브젝트가 분할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열림 패스를 종료하실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도큐멘트 외부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패스의 선택이 풀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상단에 패스를 그립니다. 자, 클릭하고요.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위치 잡아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선택도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바깥쪽에서 넉넉하게 선을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빼줍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외부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열린 패스를 연속해서 그리실 땐 패스를 그리고 난 후에 컨트롤 눌러서 도큐멘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분리가 됐는데 여기는 안 그리나요? 하실 텐데요. 보시면은요. 되게 매끈한 곡선 형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때는 타원 도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엘립스를 선택하시고요. 자, 필 컬러는 none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우고요. 미스는 48, 하이트는 50mm를 입력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9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D를 한번 눌러주면 자, 두 번째 복사된 타원이 다시 한번 90%로 줄어든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변형을 하실 때는 Ctrl-D, Transform Again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Ellipse Tool을 클릭하시고요. 네, 작업 도큐멘트에 대화 상자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Width는 25, Height는 23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앞쪽 형태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요. Ctrl A를 눌러줍니다. 전체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 패스선을 겹치도록 그려준 이유는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죠. 자, 면을 분할한다 그러면 디바이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을 여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여러분 보시면 프로퍼티스에 이렇게 속성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태를 지원을 해주죠. 여기에 패스파인더 패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개의 패스파인더 아이콘만 있는데요. More Options를 클릭해서 다른 형태들도 마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패스파인더스의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디바이드하고 난 오브젝트는요. 자, 그룹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모두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격리 모드는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 오브젝트 일부에 대한 편집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각각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 하시고요. 자, 뒤쪽에 튀어나온 이 부분도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들을 색상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오브젝트들을 합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굽에 해당되는 부분을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필 컬러가 K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컬러 패널 열어놓고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사이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요. 상단 오브젝트도 합쳐주고요. 자, 여기에도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오브젝트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Shift 눌러서 함께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도 색상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MY301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또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 C가 20이고요. M이 30. 나머지는 0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네, 여기에는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trl A를 눌러서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해주시면 한꺼번에 테두리 없음이 지정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이 상단에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는 윤곽 부분에 선을 남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쓰실 때는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지금 격리 모드이기 때문에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도 선택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F는요, 무엇의 단축키냐? 페이스트 인 프론트입니다.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제자리에 좌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컬러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휠 컬러 넌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K100을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그 생성된 순서에 따라서 어때요? 이 부분에 어레인지를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브링 투 프론트입니다. 어레인지의 브링 투 프론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명령 쓰셔도 되고 자주 쓰는 단축키니까 여러분이 외워두셨다가 바로 적용하시거나 또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여기 퀵 액션스에도 어레인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져오기를 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자 그룹에서 다시 패스, 그러니까 단일 패스죠. 네, 단일 패스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환하신 후에요. 상단의 점들만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중간에 이 라인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부분적인 오브젝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어때요? 드래그 할 때 사각형 범주 안에 들어있는 이 고정점들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을 드래그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하는 선택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기 라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라쏘 툴 포토샵에서 익숙하게 써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듯이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간 고정점이 선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딜리트를 한번 눌러주시면 선택된 고정점들만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별의 형태를 그리도록 합니다. 도구 상자에 보시면 툴 패널에 스타트 툴이 있습니다. 스타트 툴을 클릭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한 지점이 별의 중심이 될 겁니다. 자, 레디우스 1은 가장 튀어나온 점의 거리, 그리고 레디우스 2는 안에 들어간 안쪽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어디에서요? 별의 중심에서요. 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5, 2.5, 그리고 포인트도 5를 설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위치를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네, 휠 컬러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컬러 패널에서 입력란 아래쪽으로 이동하실 땐 탭키 치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위로 한 칸씩 이동하겠다 할 때는 쉬프트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별 형태를 그렸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요. 유니폼 5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회전도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네,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45도 단위로 제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회전할 때 45도 단위는요, 뭐 대화 상자를 띄워서 여러분이 회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상에서 드래그를 통해서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45도 단위로 이렇게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자, 이제 끝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자, 끝모양 오브젝트 보시면은요, 이렇게 원형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형태는 어때요? 둥근 사각형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복사돼서 이렇게 회전된 상태로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저장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K100을 지정한 후에 자, 위치 잡고요.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 클릭 지점이 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됩니다. 자, 3을 입력해서 3cm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동일한 크기 만드실 때는 Selection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Alt 누르면서 드래그하는 방법으로 복제를 해주죠. 네, 그리고 그 방법 외에도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곳에 이렇게 엘립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전에 입력했던 수치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클릭하고 OK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크기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셔도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자, 중간 단계 오브젝트는요. 복사를 간격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Alt 누르고 드래그 컨트롤 D에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 끝쪽에 배치될 두 개의 오브젝트를 배치해 놓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블렌드를 사용해서 중간 단계를 채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블렌드에 오브젝트 하게 되면 어때요? 선택된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채워지는데 지금 원의 크기 똑같고요. 색상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이 반복적으로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간 단계 개수를 제어할 땐 블렌드 옵션을 쓰실 텐데요. 블렌드 옵션은요. 도구 상자, 툴 패널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간을 채우는 스페이싱의 종류를 두 번째 스텝스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4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4개의 원형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스케이트와의 곡선의 모양에 맞게 배치를 해줄 겁니다. 자, 중간에 선을 보시면은요. 컨트롤 Y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의 센터 포인트, 중심을 이렇게 가상의 선이 연결하고 있고요. 그 선의 중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때요? 중간을 자동으로 채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직선 형태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곡선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펜툴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펜 옆에 별표. 자, 이렇게 패스상에 배치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여기 보시면 Add Anchor Point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점을 위쪽 그리고 아래쪽 중간에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점을 찍은 후에 Direct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이 점들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자, 블렌드된 오브젝트가 배치되는 중심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 바뀌니까 어때요? 중간에 배치된 원들도 같이 따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곡선형으로 여러분 바꿔주실 때는요. 여기에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해서 고정점에 드래그를 하시는 방법으로 곡선형 변환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실지하는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드된 오브젝트는요. 오브젝트의 블렌드 익스팬드로 확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끈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고요.
자, 차례대로 수치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기울어지는 정도에 맞게 각각 회전한 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은 Alt 누르고 면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요.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바운딩 박스 모서리 외곽에 마우스 위치시키면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바운딩 박스 저는 안 보입니다. 반드시 셀렉션 툴 검정색 화살촉 모양 선택 도구로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메뉴에 자, 이곳이 쇼 바운딩 박스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단축키는 쉬프트 컨트롤 B가 되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 꺼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들도요.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고요. 네. 회전하면서 배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복사하고 회전해서 배치를 맞춰 주시고요. 네. 자, 이제 하단에 바퀴 오브젝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수치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배치를 할 거고요. 휠 칼라는 K40, 스트로크 칼라는 K100, 그리고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을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단에 렉탱글 툴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탱글 툴 지정하시고요. 자,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달리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다시 겹치도록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위치를 맞춰서 배치했고요. 자,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두 개의 고정점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8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요. 네,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누르면서 반듯하게 이동할 때 Shift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trl D를 한 번 더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부분을 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길이를 조정해서 배치와 맞춰주겠습니다. 네. 자, 하단 4개의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필 칼라는 K100을 지정할 거고요.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요. 위치 좀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라운드 코너스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코너스는 이펙트 클릭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해서 보시면 라운드 코너스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 2mm를 입력하고요. 자, 확장된 오브젝트로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곡선형으로 모서리 부분이 바뀌면서 오브젝트가 속성이 확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퀴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Alt 누르면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에 15mm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정원의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스트로크 컬러 K100 웨이트 1포인트가 되게 하시고요. 필 컬러는요. MYK 각각 50, 30, 10%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만큼 축소를 합니다. 카피 눌러줍니다. 자, 카피된 오브젝트의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합니다. 자, 이제 육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원의 중앙에 선택 풀고요. 자, 중심점을 정확하게 보시려면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중앙에 X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게 원의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합니다. 폴리건 툴을 사용해서 클릭한 지점이 다각형, 그려지는 정다각형의 중앙이 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레디우스는 2를 설정할 거고요. 사이드는 6을 설정해서 육각형을 그려줍니다. 정육각형이 됐습니다. 컨트롤 Y를 눌러서 자, 흰색, 스트로크는 흰색, 아니 스트로크 아니고요. 스트로크는 None이 되겠고 필 컬러를 흰색으로 지정을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푸시고요.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해서 마우스를 중앙에 배치하시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대각선 방향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정원이 그려집니다. 자, 정렬이 되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 정렬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면 자, 오브젝트를 다 같이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허리젠탈과 버티칼을 각각 센터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이제 바퀴에 해당되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네. 자,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때 Shift를 눌러주시면 같이 눌러주시면 진행 방향으로 반듯하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시오. 그런 다음 컨트롤 D, 트랜스폼 어게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반복하여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하단에 타운을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하단
안내선 중앙에 Alt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 75 그리고 6을 각각 입력하여 배치를 합니다. 자, 위치는 맞춰주시고요. K가 필칼라 K40을 설정해 주시고 스트로크 넌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드 투 백 해서 자 위치 다시 한번 만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툴 패널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내선 가리기, 하이드 가이드,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파일에서 Save As로 다시 한번 저장 경로와 이름, 확장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PC 문서 GTQ에 지금 계속해서 저장이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화 상자를 띄워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자, 파일 형식 Adobe Illustrator, 파일 이름 만나 확인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이미 저장된 파일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이기 때문에 대체하겠느냐는 경고창이 뜹니다. 예라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의 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파일을 닫고요. 전송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실행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